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입니다. 자, 오늘 강연하는 영상을 또 콘텐츠로 만들 거기 때문에 카메라를 한 번만 녹화만 누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는 비디오 아티스트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찍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주인공으로 해서 영상을 만들고 그것을 아트로 승화시키고 요즘에는 앨범 작업도 해서 이제 음악도 조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최고의 필름메이킹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1인 컨텐츠 제작자의 데이터 관리라고 제목을 단 이유가 실제로 프로페셔널하게 필름을 촬영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서버를 구축해서 기가랜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용을 하는데 그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1인 제작자분들이 지금 많이 오셨기 때문에 1인 창작자 기준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고 안전한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매니지먼트 5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5원칙을 바탕으로 제가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예전에는 글로써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했다면은 요즘에는 영상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영상 언어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트렌드가 바뀌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용호수 쇼핑몰이라고 해서 제가 쇼핑몰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시게이트와 라시가 지금 입점해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가 우리 곳곳에 다 파고들고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도 전부 다 유튜브 채널을 하게 된 시점이 이제 레드오션이 된 시점이라고 하면은 그 시점으로 해서 1년 정도 텀을 두고 대용량 하드드라이브 판매량이 굉장히 치솟았는데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시게이트 관계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진 데이터로는 요즘이 딱 대용량 하드드라이브의 수요가 굉장히 올라가는 시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진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1원칙은 촬영을 하시고 카피를 한 다음에 복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칙이. 보통 이제 귀찮으니까 잘라내기로 옮기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랬고요. 그래서 데이터 무슨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11만 6천 원을 내고 구입을 해서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복구를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추운 겨울인데 그냥 한번 다시 가서 더 찍었던 돈 받고 찍는 거라 어쩔 수 없이 또 가서 찍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 원칙은 항상 카메라에서 SD카드를 포맷하라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포맷을 하게 되면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가끔씩 SD카드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상 카메라 안에서 포맷을 하시면 좋습니다. 제조사가 그렇게 사용되도록 의도한 방식대로 포맷이 되기 때문에 항상 사용할 카메라 안에서 SD카드를 포맷하고 사용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즐겨찾기 버튼이 있잖아요. 거기에 즐겨찾기에 포맷을 항상 넣어두고 항상 바로바로 포맷을 하고 있습니다. 3원칙은 외장 스토리지를 사용하자. 외장 스토리지. 제가 아는 실제 프로 감독님들도 이런 거를 많이 놓치고 계세요. 그냥 맥북이나 또는 맥 프로 같은 데서 내장 SSD에 그냥 푸티지를 넣고 편집을 하는데 그 방식이 왜 위험하냐면요. 일단 위험한 건 있다 말하고 일단
기기를 여러 개 사용할 때 기기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편집이 가능합니다. 영상 푸티지는 1시간 촬영, 영상 푸티지 64기가에 1시간 반을 촬영할 수 있거든요, 4K로. 근데 1시간 푸티지가 64기가인데 어떤 에어드롭 같은 걸로 옮기려고 하면은 하루가 다 가겠죠. 그래서 이런 외장 하드가 있으면은 기기 간 이동이 첫째로 자유롭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가 망가졌을 때 물리적인 따로 백업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복구 서비스도 있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 실제 이 모델인데 3년 동안 1회 안에서 데이터 복구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백업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애플은 데이터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장나면 리퍼 받아야 되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백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외장 하드를 쓰면 그냥 내장 하드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내장 SSD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맥에서 제공하는 타임머신 기능을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또 라시에서 제공하는 툴킷을 이용해서 선택적인 싱크로나이즈 백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에다가 변경을 주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백업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시가 또 이제 다른 외장 하드에 비해서 특장점이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기간 이동이 자유롭고 물리적인 백업이 되고 소프트웨어로 백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장 하드 드라이브나 외장 SSD 또는 PC를 사용하신다면은 PC 안에 윈도우즈가 설치된 C 드라이브, 로컬 드라이브 대신에 그거 이외에 다른 드라이브를 또 설치해서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원칙은 레이블을 다르라는 거예요. 레이블링. 데이터 관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레이블링이 중요해집니다. 맥 자체에서 레이블을 하는 기능도 있지만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사용하는 하드 드라이브 전체 다에 언제 사용을 시작했는지 적어놨습니다. 저기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샌디스크의 SSD인데 저게 제가 제일 먼저 산 비디오 편집용으로 산 하드 SSD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 LG 저거는 정말 옛날에 산 거고 2016년이라고 적힌 저 시게이트 저 하드 드라이브 4TB짜리에다가 제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찍은 모든 푸티지를 다 넣어놓고 보관을 하다가 이번에 이거를 또 선물을 받아서 여기로 다 옮겨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여기 안에 다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SSD나 하드 드라이브나 본질적으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언제 내가 사용을 시작했는지 적어두면은 아, 저 2016년부터니까 하드디스크가 통상적으로 5년 정도는 잘 돌아가니까 한 2021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해야 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이 위에다가 적어두시면 좋고요. 이 테이프가 개퍼 테이프라고 카메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테이프인데 나중에 뗄 때 자국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퍼 테이프 적어두세요. 아무도 안 적은 것 같지만 네, 개퍼테이프 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만 오셨구나. 네. 컴퓨터 안에서도 제가 레이블링을 해줍니다. 왜냐면 이 하드드라이브가 저 하드드라이브 같고 이게 또 저거 같고 이렇다 보면은 이젝트를 눌러서 꺼냈을 때 뽑았는데 멀쩡하게 꼽혀있던 거를 잘못 뽑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쯤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자체를 실제 물리적으로 생긴 거하고 똑같이 해놔서 헷갈리지 않도록 해놨고요. 윈도우즈를 사용하신다면은 또 제목에다가 영어로 잘 적어두시면 되겠죠. 해당 드라이브의 이름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항상 넣어놓고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뮤직아트라고 해서 음악 전용, 영상 전용, 그리고 백업 전용, 그리고 장기 보관용, 그리고 단기 보관용.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저는 배터리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카메라 배터리에다가도 둡니다.
적어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hronologically label 하라고 적어놨는데 시계열적으로 적어놓는 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제일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2018년 제가 장기 저장 드라이브에 해놓은 그 내용인데요. 전부 다 제가 며칠에 찍었는지 그리고 파일 제목에다가 아예 며칠에 찍었는지 다 적어놓고요. 그 뒤에다가 제목을 달아가지고 검색도 할 수 있고 시계열적으로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방식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외국 유튜브 채널들도 봐도 10년씩 데일리 블로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0년째 매일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거의 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블 하라는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은 항상 백업을 하자. 근데 레이드는 백업이 아니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레이드가 이제 Redundant Array of Inexpensive Disk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방식으로 데이터를 빠르게 접근하게 할 수 있게 하거나 백업을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백업은 아니에요. 그냥 Redundant하게 보호막을 한 번 더 쳐주는 거지 백업 자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라시 2빗 10TB짜리 두 개를 뽑아서 제가 레이드 1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레이드 1으로 운영을 하면은 두 하드 드라이브 중에 하나가 페일 하더라도 그것을 교체해서 자로 다시 끼우면은 다시 복제해서 다시 두 가지로 리던던트하게 백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것과 아예 분리돼서 따로 있는 게 백업이에요. 그래서 레이드로 내가 해놨으니까 안전하지 라고 하다가 날아가는 경우를 많이 봐서 레이드는 레이드고 그 이외에 따로 백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항상 복사하고 붙여놓고 그 다음에 카메라 안에서 포맷을 하고 그리고 외장 드라이브를 사용하고 레이블링을 하고 그리고 항상 백업을 하죠. 레이드는 부가적인 보호장치고 백업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이 5 룰을 사용해서 제가 어떻게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 생각한 게 있는데 백업을 늘리면 늘릴수록 세이프티가 올라가는데 세이프티 백업을 10개 해둔 거하고 1000개 해둔 거하고 안정성의 차이가 있을까요? 둘 다 안전하겠죠. 거의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보여주다시피 어느 정도 백업이 되면은 그 이상 세이프티가 증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곡선의 정점에 있는 그 스윗스팟이 어딘지 찾아보니까 제 생각에는 레이드 1으로 백업을 하고 그 이외에 한 개 더 백업을 해두면 1인 제작자 측면에서는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는 구성을 했고요.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좀 복잡한데 일단 저희 카메라에서 영상을 찍어서 SD카드로 오죠. 그리고 제가 음악을 만들기 때문에 또 녹음한 것들이 컴퓨터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상 관련한 것들은 저 라시 2TB짜리 SSD에서 거기 안에서 편집을 하고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는 가상악기 샘플들이 또 용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1TB짜리 라시 SSD에 가상악기 샘플을 넣어두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완성된 영상이나 제가 돈을 받고 만드는 거라서 날아가면 절대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편집을 하기 전에 여기 Core D612라고 써진 데에다가 여기에 CDH 하드를 두 개 꼽아가지고 레이드 1으로 해서 이쪽에 보관을 한 다음에 여기서 편집을 하고 이쪽으로 보냅니다. 완성된 것들을. 그래서 완성된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장기 보관을 하고요.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 Core D612에다가 저장을 했다가 라시 10TB 아카이브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원래 이쪽에 보관하다가 이쪽으로 옮겼고요. 이것도 아직 작동을 잘 하기 때문에 2019년 같은 거는 여기에 넣어둘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있는 거는 타임머신이라고 해서 맥 자체에서 제공을 하는 건데 폴더의 역사를 기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삭제를 하고 이름을 바꾸고 이런 것들을 분 단위로 내가 조절을 하면서 백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장 하드로 하나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촬영된 것이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저장이 되고요. 여기에 저장된 것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분리된, 물리적으로 분리된 다른 백업 장치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 번도 저는 유실을 해본 적이 없고요. 2016년에 시게이트를 만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룰 오늘 잘 촬영을 많이 해가신 것 같은데 제가 또 인터넷 콘텐츠로도 올려드릴 테니까 드래곤렉 그 스튜디오 많이 검색하셔서 제가 또 빨리 편집해서 올려드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또 복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세였습니다.